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와 관련해서 새로 나온 언론 보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문다혜 씨의 이사 일정이 담긴 기록을 확보를 했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이 다혜 씨를 대신해서 다혜 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이 공유 숙박 사업, 이걸 관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JTBC의 보도 내용인데요. 문다혜 씨가 이혼하기 전인 2019년 이 서울 양평동에 다가구 주택 한 채를 구입한 후에 2021년 이 해당 주택을 팔 때까지 이 집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공유 숙박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요,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그 시기에 다혜 씨를 대신해서 이 공유 숙박 사업을 하고 또 수익도 직접 관리한 정황을 잡았고요. 관련해 다혜 씨의 이사 일정에 담긴 기록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JTBC는 2021년 이혼한 다혜 씨의 금전 거래 정황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의 근거로 쓰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이 친문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반박을 다시 전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윤 의원은 이 공유 숙박 사업과 이 청와대 직원과 관련이 없다. 이혼 후의 일인데 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무슨 관련이 있냐. 특정한 자연인의 이 과거를 먼지 나올 때까지 한번 털어보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